매장에 왔는데요. 안쪽에 좀 좁아가지고. 그전에는 저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돌려가지고 널널하게 내렸는데 오늘은 좀 좁은가 봐. 여기서 후진으로 들어가고 바로 입구에서 내린다네요. 지금 시간이 7시 51분인데 하차가 빠르네. 내가 7번째인데 6번차 지금 거의 하차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쭉 뺐다가 이렇게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차형이 투축이었거든요. 어제 승용차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투축 샤시 투축을 운전하려면 운전을 잘해야 돼요. 샤시가 3축이면 마지막에 6축이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좁은 데가 좀 더 잘 들어가거든요. 쉽게 3축이 못 들어가 가지고 두 번 세 번 수정을 하면 2축은 5번 6번 수정을 해야 돼요. 안 꺾여 가지고. 저기 현장 사람들이 볼 때는 2축인지 3축인지 모르니까 한 번에 못 들어가면 운전을 못 하는 줄 알아요. 2축이라서 그러는 건데 좁은 데 들어갈 때는 무조건 3축이 좋습니다.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줄어들어 가지고 더 잘 꺾이고 이래 가지고. 평판 같은 경우는 3축이 뭐 거의 대세라고 보면 돼요. 좁은데도 잘 들어가고 뭐 짐 실었을 때 축 중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. 야, 이 3축으로 바꾸시는 게